이제 불을 많이 피우잖아요. 집을 이용해가지고 밥할 때. 그때 냄새가 이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옛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삼겹살. 그런데 이상하게 고기를 굽는 불이 안 보입니다. 이곳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줄 대박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관찰 모드에 들어간 제작진. 곧이어 고기를 나르는 직원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눈물이 이제 나도 나오네 조금. 진짜 돈물이. 삼겹살계 에디슨 나기온 달인을 소개합니다. 조심스럽게 의문의 장소로 들어가 보는 제작진. 선생님, 지금 뭐 구우시는 거예요? 아, 삼겹살을 집이나 네. 지금 구워 있네. 좁은 공간에서 집불을 피워 삼겹살을 구워내고 있는 달인. 이것이 바로 이 집 대박의 비밀, 볏짚 삼겹살이라는데요. 손님 상에서 굽지 않고 이렇게 따로 집불에서 구워내는 거였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불의 화력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구워지면 볏짚 고유의 향이 자연스럽게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해준다는 말씀. 그래도 우리는 집에서 뭐 집이다 고 집 모실라서 구워보면 안 맞나. 여기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습니다. 맛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이게 집이 생각보다 화력이 굉장히 세네요. 아, 이거 1100도란 이 사람아. 1100도요? 1100도요. 여가 다 익어버려. 아, 무릎이요? 그래, 무릎이. 그 화력이 어찌나 센지 이미 한쪽 벽은 이렇게 녹아버렸습니다. 엄청난 불길 앞에서 담담히 삼겹살을 구워내고 있는 달인. 그런데 이 맛있는 삼겹살의 탄생 비화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답니다. 이 집이 네. 막이하고 안 돼요. 4, 5년씩 돼야 돼요. 5년 집 써야만큼 집 하력도 좋고 거기 향도 좋고. 제작진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게 있다는 달인.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볏짚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이에요? 이것이 5년 된 집이에요. 총 사용하는 양이랑 그 금액이 얼마예요? 1년에 1800평은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그러지. 100만 원 잡으면 써. 달인이 5년 된 볏짚을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고 자네들은 모르지. 한번 태워봐. 태워보면 뭔 답이 나오겠지. 볏짚의 보관 기간에 따라 화력이 다르다는 달인의 증언.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증명에 들어가 봅니다. 각각 1년과 3년, 마지막으로 5년 된 볏짚을 태워보는데 잠시 후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화력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5년짜리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아, 이거 알아보려고 수없이 탔어. 어떻게 말하겠는가. 겁나게 뭐 만 평을 태웠다는 거, 2만 평을 태웠다는 거 내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정겨운 광경이 손님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을 끈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40초만 나와요. 40초. 40초. 엄청난 화력 덕분에 눈 깜짝할 새 구워지는 삼겹살. 깜짝 놀랐어요. 40초 만에 고기가 너무 맛있게 익어서. 자네들 구우면 다 타자고 불 따라서 되는 거예요. 불 따라서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불길을 따라 비스듬하게 구워지는 게 요령이랍니다. 이어서 공개되는 두 번째 대박 비법. 7개로 만든 특제 소스와 양파로 만든 김치로 맛의 차별화를 둔 건데요.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특제 소스의 비법. 먼저 무한 갯벌에서 갓 잡은 싱싱한 7개를 갖가지 재료와 함께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거라는데요. 이거 밥이잖아요. 예. 상상하지 못한 의외의 조합. 밥이 들어가면 좀 부드러운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볏짚 삼겹살과 어울리는 소스가 완성된다는 사실. 밤늦도록 연기가 피어오르는 달인의 가게. 이놈은 내 집으로 해갖고 이제 내 공부방 만든다고 했는데 내가 공부를 안고 당장 이렇게 해버릴게. 이것이 대박이란 게 내 대박이 이것이. 이 및짚이 내 대박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우와,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겁나 벌어버렸는 겁니? 123만 원. 아, 카드 전표는 얼마예요? 187만 원. 볏짚의 위력 정말 엄청납니다. 일일이 누가 도와준다고 멋이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왜 너럭으로 머리만 다 쓰면은 시골 내려와서
어신들이 다 대박 칠 수가 있어요.